본인 굉장히 용감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책임을 부인을 하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닙니다, 의원님. 아닙니까? 예예. 예. 왜냐하면 그분의 또 알겠습니다. 삶의 궤적은 있는 거고요. 그 우리 유병호 증인 어제 내가 우리 증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언론에 난 그 증인에 대해서 난 기사들인데 한결같이 왜 나쁜 얘기만 써져 있습니까? 그거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왜? 수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대한민국 차관급 공무원 중에 증인처럼 이렇게 나쁜 악평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? 다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내가 한번 봐볼까요? 병원에 가서 술 먹고 병원 가서 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? 그거는 수차례 답변 드렸고요. 폭행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술 먹고 병원에 실려간 상황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? 술을 안 먹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죽다 살아났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목뼈가 6, 7번 두 개 부러졌습니다. 그래요. 술 먹고 난 일어난 일이었죠. 이공뼈가 심해져 있습니다. 잠깐 두 번째.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사무총장한테 신고당한 적이 있습니까? 예, 그렇다가 뭐 취하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예, 그 일하는 관여를 안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몇 개 짜깁기해서 사실관계를 짜깁기 한 걸 알고 있습니다. 묻는 말에만 다 보세요. 그 주식 그 백지신탁위원장이었는데 내가 그 이해충돌 주식 그 팔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대해서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더군요. 1심 끝나고 항소할 수 있었는데 그날 다 내놨습니다. 어쨌든 1심에서 패소한 뒤에 그만둔 거죠. 싹 다 팔 수 있는 건 다 내놨고요. 그러니까 제가 패소한 뒤에 그런 거죠. 예, 1심 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권리가 묻는 있는데 말에 다 보세요. 접었습니다. 그리고 감사 경비를 유용해서 이번에 뭐 저 책을 사서 돌렸어요. 그거는 국가 기능이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가담하게 되면 국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감사관들이 좀 보고 뭔 상관이 있어요? 뭐 한 돈이 없어서 한 300만 원치 샀다고 그럽니다. 남의 돈으로? 국가 돈으로 말인지? 아닙니다. 수용비로 알고 있습니다. 본인이 한 일 아니에요? 그 내용을 보면은 감사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그것도 부인하는군요. 세금을 받는 공직자는 좀 읽어야 됩니다. 외모하고는 많이 달라요. 은행하는 것이. 그다음에 요새도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통화하고 지냅니까? 요새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. 옛날에 아닙니까? 옛날 정부에는 민정이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신문에 난 걸 물어보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유병호 압력설 이것도 부인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인이 공수처, 아니고요. 잠깐요. 공수처 수사받고 있죠? 1분 늘려주십시오. 지금 몇 네. 달째 뭐 지금 내가 어제 공수처에 그 공수처 내용을 제가 봤는데 빨리 처리해달라고 내가 공수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. 그 내용 대부분이 잠깐,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. 질문에 답하세요. 월성원전 사건 절차 감사 절차가 위반돼서 피고발 공무원 무죄 받은 건 아까 질문 받았던 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낼 만한 것이 단군일의 최대 안하무인이라고 나와 있어요. 자 원장님, 그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공정성이라는 것, 과거에 공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시기와 공정성이라는 것, 중립성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린 그 상황,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, 유병호 사무총장의 취임과 그 시기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.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우리 원장님, 왜 저런 인물을 사무총장 감사위원회에 제청을 하셨습니까? 제청권장인 원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죠? 네, 제가 위원으로 제청을 했습니다. 왜 그랬습니까?